그래 나가. 내말좀 들어보겠니? 호스월드 박사님께서는 너에게 최선의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선 너는 작은 실험을 하나 받아야 해. 제가 실험을 받으면 모든 게다 괜찮아질까요?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이 하나 있구나. 이 조그만 배신자 녀석이 사라지는 것. 어? 야. 야. 아, 망가져버린 소녀여. 광기의 집이 널 안으로 초대할 것이다. 만약 사랑하는 이들을 되찾고 싶다면 어둠 속에서 깨어나야만 할 것이야. 깨어나거라, 프레. 깨어나. 제5장 광기의 집. 에? 이모다. 어, 그레이스 이모? 이모 맞아요? 드디어 일어났구나, 프렌. 여기가 집이란다, 아가. 몸은 좀 괜찮니? 여기가 집이라고요? 세상에, 믿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뻐요, 이모. 꼭 안아주세요. 그래, 곧 안아주마, 프렌. 그런데 우리 미드나잇은 어디 있어요? 네 고양이 말이니? 너도 알잖니. 그 애는 그 사건을 저지른 이후로 도망갔어. 예? 도망갔다고요? 하지만 미드나잇이 무슨 짓을 했는데 도망가요? 어머, 몰랐던 거니? 그 고양이가 네 아버지와 내 동생을 죽인 범인이야. 배신자라고.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미드나잇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다. 결국 마지막엔 죄를 대신 덮었을 누군가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드나잇에게 죄를 물을 순 없어요. 그 애는 내 친구라고요! 하지만 남을 비난하고 마는 게 책임을 지는 것보단 낫지 않겠니? 아니요, 비록 하는 행동이 좋지 않다고 해도 저는 제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래, 정말 착한 아이구나, 프렌. 어쨌든 편히 쉬고 있으렴, 아가. 너에겐 휴식이 필요해. 하지만 그레이스 이모, 절 두고 가지 마세요. 그리고 왜 제가 침대에 묶여있는 거죠? 왜냐하면 손발이 안 묶여있으면 너는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거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장 절 풀어주세요! 미드나잇을 찾으러 가야겠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작은 프렌. 지금까지의 거짓말들은 너무 걱정 말렴. 진실을 찾는 자는 언제나 죽음을 맞이한단다. 왜냐면 악마는 절대로 숨지 않으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작은 프렌. 침대에서 푹 자렴.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의 고통들은 전부 잊어버리렴. 넌 고통받고 울부짖고 증오하기 위해 선택받은 존재야. 하지만 그 모든 불명예로부터 널 풀어주려 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어둠이란다. 그럼 잘 자렴, 내 사랑 프렌. 이모가 흑막이야? 쟤 왜 저래? 뭐야 이거 문이. 안돼, 제발 절 여기에 두고 가지 말아요. 그레이스 이모? 돌아와요 제발! 여기가 비밀의 방인가봐. 밖에서는 알아볼 수 없는. 도대체 왜 이모가 저러는 거지? 왜 미드나잇을 보고 배신자라고 하는 거야? 우리 미드나잇이 엄마랑 아빠를 죽였을 리가 없잖아. 걘 그냥 귀여운 고양이일 뿐인걸. 미드나잇이 괜찮아야 할 텐데. 그나저나 이제 난 어쩌면 좋지? 제깍제깍. 지금 난 이렇게 심각한데 시계 너는 치사하게 혼자서 움직이기나 하고. 그러고 보니 시간은 무수히 겹쳐진 현실이라고 이더스타에서 들었었는데. 그렇다면 이 방에서 또 다른 내가 다른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냥 상상일 수도 있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다른 프렌과 연락할 수 있을까? 그래, 디언 선생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었어. 뭐 어쩌라고! 히히, 이건 내가 그린 그림이야. 미드나잇과 나. 아, 얘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미드나잇이 창문으로 짠 하고 나타나서 날 구해줬으면 좋겠다. 아, 사랑스러운 미드나잇. 난 이 사진들이 너무 좋아. 이렇게 묶이는 건 예전에서 정신병원에서 당한 걸로 충분하다고. 뭐야? 그리고 바람이 마법의 가루들을 전부 다 날려버렸습니다. 어?
저기 안녕? 그런데 내 침대에서 뭐 하는 거야? 어디 아프니? 네 침대라고? 아니야, 이건 내 침대거든. 그리고 아픈 것도 아니야. 그럼 왜 사슬에 묶여 있는 건데? 혹시 너 강아지 잠깐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인데? 강아지도 아니야. 그리고 사슬에는 묶여 있는 게 맞아. 이 사슬 좀 풀어 줄 수 있어? 우와, 너는 나잖아. 맞아. 너 나랑 똑같이 생겼어. 목소리도 똑같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초현실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을 배웠단 뜻이네. 아하! 너도 이드워드랑 이야기를 나눠봤구나. 만날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하던데. 맞아, 이드워드랑 만났었지. 하지만 추락사고 이후론 본 적이 없어. 사고가 났었다고? 그럼 넌 지금 망가졌겠네. 나 안 망가졌거든? 왜 그런 소리라는 거야? 생각해봐. 초현실로 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두 눈과 귀를 망가뜨리는 것 뿐이야.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거 말이야. 그건 좀 극단적으로 들리는데, 설마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니? 아니, 죽는다는 건 그냥 정신적인 부분일 뿐이라고 걔네들이 말해주던걸? 걔네들? 누굴 말하는 거야?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존재들 말이야. 검은색 존재랑 하얀색 존재. 검은색이랑 하얀색? 너 혹시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지 알고 있니? 당연하지. 저번에 레온 아저씨가 놀러와서 나한테 다 이야기해줬어. 아, 그럼 나한테도 말해줄 수 있어? 그 전에 일단 그 사슬 푸는 걸 내가 도와준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때? 좋아, 나도 빨리 미드나잇을 찾아야 해. 미드나잇이 위험하다고. 아무래도 그레이스 이모는 우리 미드나잇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미드나잇? 미드나잇이 누군데? 뭐? 아니,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 말이야. 몰라? 제일 친한 우리 친구. 난 고양이 안 기르는데. 어쩌면 그게 우리의 차이점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 사슬을 한번 풀어보자. 마침 내가 열쇠 수집가인 걸 다행으로 여기라고. 그럼 열쇠 가지고 올게.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내가 조종할 수 있어요, 얘를. 근데 스토리가 갑자기 너무 급전개되는데, 이제 약 없이도 초현실을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안녕하세요, 오스왈드 박사님. 왜 이 방은 정신병동같이 돼있냐? 여기 오스왈드가 걸려있고, 그 정신병동 원장이요. 테디 말 좀 해봐.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아름다운 멜로디. 이 셔츠는 나한테 화났어. 맞지 않아서 내가 예보고 멍청이 셔츠라고 놀렸거든. 놀린 이후로 계속 이렇게 바닥에 누워있어. 이건 바자. 두 다리를 가진 생명체만이 사용할 수 있지. 아니면 길다란 두 귀를 가진 생명체가 사용하거나. 아무튼 지금 나는 사용할 생각이 없어. 겨울이면 꼭 쓰고 나가는 파란색 목도리야.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거지? 지금은 겨울도 아니면서. 나중에 꼭 써줄 테니 너무 섭섭해하진 마, 목도리야. 이것이 무엇이오? 열쇠! 지금까지 내가 모은 열쇠의 컬렉션이야. 이 열쇠들 중에서 본다. 이드워드다. 의사선생님 이름 까먹었어요. 모드로나티? 그거 유튜버인데? 이건 예전에 이드워드와 팔론트라스구나. 팔론트라스는 재밌고 달콤한 풍선껌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리고 이드워드는 하루종일 노는 걸 좋아해. 이건 내 노란색 드레스야. 이쁘지? 똑같은 옷이네요. 이 옷 바깥에 나가려면 난 항상 저 옷을 입어야 해. 정신병동 구속복이잖아요. 그리고 저 옷을 입으면 실컷 놀 수 없어. 너 이제 좀 네 잘못을 뉘우친 것 같니? 그래, 맞아. 그래서 넌 여기에 갇혀있는 거야. 아니, 아직 못 나와. 조금 더 여기에 갇혀있어. 지금은 그림 그릴 기분이 아니야. 모든 것들에게 행복한 얼굴을 그리기 위한 크레용이야. 내 공연을 위해 준비된 다양한 옷들이야. 가봅시다. 예쁜 열쇠들만 모아놓은 내 열쇠 컬렉션 상자야. 새 사슬에. 자, 어디 보자. 어떤 열쇠로 열 수 있을까? 잘 봐봐. 이거다. 안 맞네. 이거. 이거? 맞았다. 아하, 잠금해줘, 완료. 진짜 맞네. 휴, 정말 고마워, 프렌. 히히, 너 진짜 열쇠 많이 가지고 있다. 응, 넌 이런 거 안 가지고 있어? 아, 맞다, 프렌. 까먹기 전에 언젠가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걸 전해주라고 팔론트라스가 그랬어. 자, 받아. 무언가 여는데 도움이 될 거라나 뭐라나. 힘든. 팔론트라스라고? 너도 팔론트라스를 아는구나. 세상에, 고마워, 프렌. 응,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난다면 넌 곧 일어날 일에 준비가 되어 있을 거랬어. 곧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라고? 그 일이 뭔데? 아, 이 소린 간호사 선생님이야. 이야기는 이따가 마저 하자. 자, 프렌, 의사 선생님한테 갈 시간이란다.
왜 다니엘도 신경 안 쓰는 건데? 안돼 잠깐만 프렌. 아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저 간호사는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래 신문에 거짓 정보를 흘린 사람이 어쩌면 저 간호사일지도 몰라. 어쨌든 이제 괴물을 찾자. 그 괴물이 분명 우리 미드나잇을 데려갔을 거야. 그 누구도 내 고양이를 빼앗을 순 없어. 그 누구도. 얻은 게 뭐죠? 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그마한 금색 상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사방에서 나오는 비명과 영혼들에 의해 정신이 망가지고 있는 상태였죠. 결국 나는 상자의 두 귀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왼쪽 두 번, 그 다음 오른쪽 한 번. 그리고 눈물이 흐르는지 보려고 상자의 눈을 두 번 쓰다듬어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상자를 끌어안은 채 상자의 왼쪽 귀에 대고 소리쳤어요. 그만 칭얼거려 요 작은 상자 녀석아. 눈을 다시 눌러줄 테니 빨리 입이나 열어! 라고요. 이거 아니야? 뭐야? 저거 읽으니까 이제 상호작용이 되네. 여기 아까 상호작용 안 됐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무 반응이 없네. 잠깐 다시. 상자에 눈을 두 번 쓰다듬어졌구나. 그리고 왼쪽 귀에 대고 소리 질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그렇지. 야 열렸다. 역시 난 퍼즐의 신이라니까. 말았어 인노. 앗 열쇠? 일단 이거부터. 또아! 고양이씨 배돼지의 열쇠빵을 빡! 잉? 헉? 어? 마마메야. 문고리가 되어졌네요.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야. 외계인이 어떤 소녀를 다른 별로 데려가는 부분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지. 이더스타에서처럼 새로운 걸 경험한다는 건 항상 좋은 일인 것 같아. 하, 이 아저씨는 테슬라야. 힘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지. 이 아저씨 이름은 알버트야. 이것저것 상대적인 걸 참 좋아하는 아저씨지. 아인슈타인이 아니고. 챙겨갈 수 있네요. 이리와 사랑스러운 멜로디를 연주해주는 작은 피아노야. 이건 인형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야. 이건 비밀인데 사실 이 그림 내 친구네 인형의 집에서 몰래 가져온 거야. 그럼 안 되지 않아? 뭐야 이거 옮길 수 있어. 당연하잖아. 걔가 우리 집에 놀러왔다가 내가 그림을 훔친 걸 들키고 만다고. 난 탄산음료가 싫어. 조금만 마셔도 뱃속이 나한테 화를 내거든. 엄마가 날 위해 그려준 꽃그림이야. 이 뒤에 뭐가 있는데? 칼. 글쎄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난 똑똑하니까. 아 뜯겨진다. 촉감이 이상한걸? 어떻게 뜯는 거지? 칼 안 돼? 뭐야? 처음부터 칼로 했으면 좋았잖아. 열쇠가 있어요. 문 열쇠인가? 아니 원래 잠겨있나? 잠깐 뒤로 빠져봐. 열리는데? 열쇠 뭐지? 뭐야 돌 귀여워. 우리 아빠에게서 구출한 여왕님이야. 구출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여왕님의 쌍둥이 여동생을 찢어낼 수밖에 없었지. 잔인한 녀석. 히히 난 이 사진 속에 미드나잇이 너무 좋아. 좀 바보 같아 보이거든. 너무 귀엽다. 이때 난 엄마랑 같이 소풍을 나가서 땅콩 버터잼 샌드위치를 먹었어. 그리고 미드나잇은 곤충을 한 움큼 잡아먹었지. 아 좋은 때다. 크레용 친구들 노움 아가씨 테디 발레리나 모든 친구들이 다 제자리에 있군. 그럼 난 뮤직박스에서 나오는 노래가 좋아. 어떻게 보면 이노들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랄까? 미드나잇의 침대. 지금도 미드나잇의 고로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래 뽕남이 어딨니? 뽕남이 한번 만져야겠다. 야 안되겄다. 뽕남드나잇. 책상 밑에 저러고 있네. 하품하는 거 봐 귀여워. 뻐꾹뻐꾹 오늘도 잘 일하고 있구나 뻐꾹이야. 어? 뭐야 집밖이 왜이래. 카엽슨 나무아저씨 카멜라가 자신을 갉아먹는 기분이란. 그래 카멜라 물을 싫어하니까 어쩌면? 물?
뭔가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우리 집이 피투성이에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잖아. 그러면 우리 집 앞에 도로들은 다 어떻게 된 걸까? 저기요, 거기 누구 있어요? 그래, 거기 누구 있다! 혹시 검은색 고양이 뭐, 보셨나요? 아니, 본 적 없어. 하지만 지금 어떤 검은 녀석이 날 갉아먹고 있는 건 잘 보이는구나. 뭔가 좀 이상한데. 저 괜찮으세요? 아무래도 그건 카멜라인 것 같아요. 괜찮긴. 하나도 안 괜찮다. 몸도 으슬으슬하고 기분도 최악이야. 제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전에 한번 카멜라를 해치워봤거든요. 그거 정말이냐? 아, 빨리 슬픈 게 없어져서 행복해졌으면 하는구나. 예, 그럼 최선을 다해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뒤로 빠져. 아빠랑 내가 같이 만든 커다란 인형이야. 이름은 피완이고 빨가벗는 걸 좋아해. 오우. 예전에 드레스를 선물해준 적이 있는데 하루도 안 돼서 태워버리더라고. 뭔 소리야? 씩씩폭폭 기차를 타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뭐 여기 어디야? 집이 집이 아닌데? 아하, 이번엔 또 어떤 문을 열어보실까? 열쇠가 두 개예요. 잠깐만, 황금색 열쇠야. 105실의 문이야. 잠겨서 열리지 않아. 오, 열렸어? 바로 열렸어? 그럼 이건? 오! 뭐지? 이 문은 왜 이렇게 피범벅이야? 저기 거기 안에 사람 있나요? 얘는 뭐야? 우와, 넌 누군데 그렇게 눈이 큰 거니? 그리고 어딜 보는 거야? 혹시 내 예쁜 얼굴? 그리고 혹시 우리 만난 적 있니? 왠지 모르게 낯이 익은데? 눈동자 색깔이 완전 똑같죠? 이거 누가 봐도 프렘보인데요? 105호부터 내려가 봅시다. 우와, 신비로운 벽에 걸려있는 신비로운 그림들이라니. 그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군요, 꼬마 숙녀분. 아, 미안해요. 하지만 전 이 열쇠가 필요해요. 열어보고 싶은 문이 엄청 많거든요. 당신 친구분한테 친절하게 입 좀 열어달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친구는 절대로 입을 열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강화된 이빨도 가지고 있죠. 열쇠를 받아가려면 이 친구의 허락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강화된 이빨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프렌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프렌 양. 전 로베르토라고 합니다. 마부카의 둥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부카? 마부카가 누군데요? 아니, 마부카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그렇다는 건 지금 당장 떠나세요. 저리 가! 하지만 로베르토 아저씨, 전 여기 처음인걸요.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냥 지금 제게 마부카가 누구인지 말씀해주시면 되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부카는 어둠의 어머니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어두운 심연이자 암흑, 빛의 종말, 그리고 다섯 번째 현실 속 모든 생명체들의 어머니랍니다. 네? 여기가 다섯 번째 현실이라고요? 게다가 전 이곳의 왕이 레모어인 줄 알았는데요. 아, 레모어. 악몽과도 같은 어둠이자 어둠의 아들. 녀석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자, 저리 가세요. 이제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알겠어요. 어차피 이따가 열쇠 가지러 다시 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해골 아저씨. 아저씨는 약간 살이 남아있으시군요. 기억하시죠? 이 친구는 이빨이 아주 튼튼하답니다. 절대로 열지 못할걸요. 혹시 어때, 아프신가요? 고통은 행복의 반대입니다. 제가 해드릴 말은 그것 말곤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내게 행복이란 건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전부 다 흘리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고통은 아이의 웃음이 될 수도 있답니다. 예, 그래서 전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죠. 뭐 개소리세요. 전 가볼게요. 안녕. 이건 이드워드의 옷인데? 그러네? 작은 집 안에 주머니 안에 쪽지가 하나 들어있어. 작은 집? 그렇단 말이지. 뭐야, 이 열쇠, 이 열쇠. 이미 썼지, 참.
왜 안 가져? 아직 안 끝났어요, 엄마. 냄새가 너무 나서 목욕이 끝나고 또 목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은데 누가 당신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던가요? 내 살갗을 밟는 소름 끼치는 존재들, 녀석들은 역병에 시달리고 있지. 놈들은 뭔가를 먹을 때마다 내 피부에 토산물을 뱉어놓고 가지.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야.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무슨 냄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내 세상에서 가장 불쾌한 악취가 나고 있다고. 전 당신을 믿어요. 하지만 정말 냄새 안 나요. 미안해요. 그럼 전 가볼게요. 안녕. 아, 미안. 혹시 내 심장 소리가 널 방해했니? 하지만 심장이 갑자기 멈추면 모든 게 끝나고 말 거야. 심장 소리 같은 건 생각하기 싫고요. 전 그냥 이 비누만 있으면 돼요. 비누? 청결에 문제가 있나 보지?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비누가 필요해요. 썩은 냄새라? 아주 맛있겠군. 그런데 그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비누 좀 빌릴게요. 네? 부탁드려요. 그래, 가져가도 좋아. 마음껏 쓰라고. 대신 이제부터 납치범들을 조심해야 할걸. 갑자기 뭔 소리야? 녀석들은 비누 냄새가 나는 아이들을 좋아하거든. 녀석들은 야들야들한 몸뚱아리만 먹고 아름다운 머리 부분은 남겨놓지. 맙소사, 그거 정말 끔찍하네요. 그럼 조심할게요. 비누 고마워요. 아이, 이야기에 갈피를 못 잡겠어. 정신병 걸릴 것 같아. 고라! 우와, 고래 그림이다. 멋진걸? 진짜 고래들도 엄청 멋지게 생겼는데. 고래들은 참 놀라운 동물들인 것 같아. 바닥이 뚫려있어. 저쪽으로는 못 가. 여기에 비누 칠해보자. 모르겠네요. 다른 데도 가볼까요? 뭐야 얘는. 벨코지야? 침입자다. 그렇게 자기 소개도 없이 막 들어오다니 이건 참입이야, 참입! 내 이름은 오크훌라. 장막 너머의 눈이다. 내 아름다움을 봐라. 봐라, 봐! 아, 죄송해요. 정말 눈이 크시네요. 엄청 잘 보이겠는걸요? 그래,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대단하지? 그럼 제 고양이도 보이나요? 고양이? 어떻게 네가 고양이를 소유할 수 있지? 넌 왕종인가? 왕비? 아님 공주? 아니, 그냥 친구인데. 친구라, 사랑스럽군. 그리고 네 질문에 대답하자면 그래, 오늘 일찍 고양이를 봤다. 어떤 우리 안에 갇혀서는 도와달라면서 야옹거리는 걸 보았다. 그리고 그 우리를 지키는 자는 우리를 가지고 마부카의 지하로 들어갔다. 그 고양이는 지금도 우리 안에 있다. 내가 볼 수 있다! 세상에, 당신이 본 그 고양이가 어떻게 생겼나요? 크고 노란 눈과 분홍색 코, 그리고 가장 어두운 밤보다도 더 어두운 색의 털이다. 맞아요. 그 고양이가 바로 제 친구 미드나잇이에요. 지금 당장 미드나잇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어머니 마부카는 주무시고 계신다. 마부카를 깨우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다. 흥, 전 그런 거 두렵지 않아요. 글쎄, 어쨌든 여긴 내 집이다. 필요한 건 마음껏 가져가도 좋다. 내 호의다. 개척한데? 왜 호의를 베푸느냐고? 너는 용감하다. 그리고 나는 용감한 자를 존경한다. 아, 고마워요, 오쿠울라. 그건 그렇고 제 이름은 프렌이에요. 그럼 나중에 또 봐요. 뭐야, 이 스위치는? 아이, 불이구나. 아, 뜨거워, 전구가 뜨거워. 혹시 불 끄고 전구를 가져갈 수 있나? 진짜 가져갈 수 있네. 왜 가져갈 수 있는 거지, 근데? 빛이다. 아, 거울이 투명하네. 그러게요. 뒤쪽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유리 아니야? 거울이 아니라? 수많은 눈알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어. 들어가죠? 황금 달팽이다. 근데 안에 달팽이가 있는 건가? 아마 달팽이는 지금 자고 있나봐. 우와! 마리오. 어제나 이걸 쓸 일이 생길지도 몰라. 안 돼, 이거 다시 써야 돼. 꼼짝도 안 하네. 어쩌면 여기에 뭔가를 집어넣어야 하는지도 몰라. 103이라고 적혀 있고요. 단추를 넣으세요? 나 병을 얻었고.
3호를 가야 되나 봐. 근데 지금 열쇠가 없지. 물을 뜰 수 없는 건가? 얘한테 이빨을 닦아줄까? 여기 단추 있나? 설명서. 아 맞다, 이거 읽어야지. 에코그 시계. 바부카 바부카 일어나십시오. 어머니 바부카여, 불 달린 자식이 빛으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화나봐 로카들이 너무나도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 바부카여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빛으로 빛나는 손이 어둠을 종식하기 전에 혈흑의 행동을 막으십시오. 바부카를 깨워야 합니다. 거대한 고양이 등에 뒤에서 에코그 시계를 만들어서 바부카를 깨워야 합니다. 거품이 강하다면 빛이 밝다면 그녀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나 바부카 어둠의 어머니가 나의 심장을 열어제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나의 불 달린 악마 아들을 내려가고 빛을 종식시켜버리십시오. 뭐라는 거야? 단추. 어? 아, 내가 아까 봤던 옷장이랑 다른 세계지. 내 예쁜 얼굴을 볼 때 사용하는 거울이야. 누구세요? 아, 이 사진 속에 있는 아이는 나랑 같이 노는 걸 좋아하는 학교 친구 앨리스야. 자, 앨리스 같이 생겼네.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가끔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로 여행을 갔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곤 했어. 와! 그 앨리스가 맞네!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노는 게 참 재미있었는데. 난 소라껍데기 안에 바다가 있어서 파도 소리가 들린다는 말은 안 믿어. 그냥 그 소리는 내 귀가 착각해서 나는 것 같단 말이야. 어쨌든 예쁘고 마음에 드는 소라껍데기야. 내가 여름이면 항상 썼던 모자야. 그런데 지금은 머리가 너무 커져서 못 써. 우리 엄마는 내 머리가 커진 건 똑똑해졌기 때문이라고 했어. 하지만 똑똑해진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 뭐 누가 알겠어. 의학 막대 사탕이 고양이 털로 뒤덮여 있잖아. 만지지 말아야겠다. 저거 물로 한번 싹 닦고 쫙 빨면은 진짜 최고인데. 사탕이 가득 들어있는 유리병이야. 만약 미드나잇을 찾게 되면 이 침낭을 꼭 챙겨가야지. 안녕. 미안한데 그런 식으로 날 쳐다보지 좀 말아줄래? 뭐야 이거. 학교 갈 때 챙기는 가방이야. 분명 가지고 다니면 쓸 일이 생길지도 몰라. 내 학교 가방! 내 작은 발을 위한 작은 양말이야. 내 발을 꼭 안아주는 걸 좋아하는 신발들이야. 풍선? 색 색깔의 풍선들이 나 예뻐라. 화장한 나를 대비한 사랑스러운 피치 드레스야. 바람 불고 추울 때를 위한 두꺼운 코트까지. 커다란 단추가 달려있는 여름용 원피스야. 잠시만요. 뭐요? 속? 이 단추 크고 탐스러워 보이는걸? 그냥 평범한 목도리와 스카프야. 내 목을 꼭 안아주는 귀여운 녀석들이지. 좋아요. 옷장에서 단추를 얻을 수 있었군. 달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동전이 아니라 단추를 넣으면 103호 열쇠가 나온다 이거지. 제가 단추를 넣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돌려. 무서워! 입 왜 이래? 엥? 열쇠가 아니잖아. 뭐 그래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보단 나으니까. 뭐지? 열쇠 주는 거 아니었어? 아 잠깐만. 이제 여긴 볼 일이 끝났으니까 이 코드 가져가야 돼. 와 아이템 짱 많아요 지금. 자 발치해주마. 와 이게 진짜 되네. 으아! 왜 이렇게 잔인해 프레나. 이리 오렴 빛나는 작은 열쇠야. 넌 어떤 문을 열 수 있니? 벽에 전시된 해골들이라. 아니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죠? 당신도 분명 이빨이 뽑히고 말 겁니다. 글쎄요, 이빨이라면 예전에 이빨 요정이 다 뽑아서 가져갔는걸요. 정말 최악이었는데. 누가 악당이야? 그럼 이게 103호 열쇠겠지? 안 맞네? 헤이
어이씨 깜짝이야 뭐야. 고양이 개커. 잠영정 시계라 완벽하군. 잠시만요. 거대한 고양이의 등 뒤에 에코그 시계를 만들어서 마부카를 깨워야 합니다. 아, 이게 에코그 시계고 재료를 물이 된 유리병. 물을 어디서 얻어? 와 거대한 고양이다. 일단 다 집어 넣어봐요. 비누랑 가방이랑 작동하는 전구, 전선, 건반. 전구 건반 전선 됐고. 배 오 땡큐. 장갑. 잠깐만 신뢰할 게 나무야. 장갑 고마워. 안녕 커다란 나무야. 그런데 너한테서 흘러나오는 빨간 건 뭐니? 말 안 해줄 거지? 뭐 알겠어. 아 이분 또 있네. 근데 왜 얘는 불타고 있냐? 저 실례지만 저 뒤에 걸려있는 열쇠가 필요한데 저 좀 도와주실래요? 나도 실례지만 난 나성과 사랑하는 대화 안 해. 아 저랑 대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저 열쇠만 가져갈게요. 나선 사람과 대화 안 한다는 건 나선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뜻이야. 고창 실망스럽네요. 혹시나 그 나무에 엉키신 건가요? 아니 난 그냥 이 나무가 좋을 뿐이야. 그건 왜 물어보는 거지? 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 봐요. 빗으로 빗어줄까? 저기요 이것 봐요. 마법의 머리빗이에요. 멋지죠? 머리빗? 그게 뭔데? 먹는 건가? 한번 사용해보실래요? 머리카락을 아주 곱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글쎄 잘 모르겠어. 그거 위험하진 않겠지? 아니요 아주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만들면 분명 기분이 어프 어프. 어 좋아 한번 해봐. 예 하지만 그 대신에 저를 불태우면 안 돼요. 알겠죠? 그건 걱정마.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아무도 불에 대일 일 없으니까. 저요 그럼 조심히 빗어드릴게요.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 연애 초때 티쁨이랑 연애 초때 티쁨이 머리칼이 진짜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내가 한 1시간 정도에 걸쳐서 티쁨이 머리를 내가 다 빗어줬었어. 내가 왜 그랬지? 그냥 그걸로 좀 호감을 쌓지 않았을까. 자 다 끝났어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런 기분은 생전 처음이야. 개버즈! 처음이라고요? 하지만 당신은 루시퍼런스잖아요. 다들 이렇게 하던데. 그거 정말이냐? 그렇군. 어쨌든 고맙다. 이거 기분 아주 좋은걸? 마치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이. 하읏. 저건 분명 103호실의 열쇠야. 감이 딱 왔어. 오케이 가져가노. 하지만 여기선 도저히 팔이 안 닿아. 어떻게 하지? 내 부루의 발명품 그래보마틱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다시 오마. 물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는데. 아 여기가 되는구나. 풍선을 일단 물을 받고 일단 사용하려면 수도꼭지를 열어야 하지 않을까? 아하 강력한 물폭탄. 아니 물풍선 왕성. 히히 병에 물을 채우자 라랄라. 좋아요. 아이 피 흘리고 있는 거 봐. 미안해 죽겠네. 그러게 누가 그렇게 세게 물고 있으래? 쌤통이다. 자 이제 카말라 조지러 갑시다. 아 빗나갔다 카말라. 나쁜 놈. 아니 이런 씨. 마지막 하나. 핫. 하하 명중이다. 그럼 안녕 카말라. 이야 어떤 놈이 나한테 물 던졌어. 슬픔이 느껴지지 않아. 고맙구나. 고마워. 힘 벌려. 기분이 나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그래 이게 다 네 덕분이야. 담례로 이걸 너에게 주마.
아, 필이 딱 왔죠? 자, 여기 내 일부분이야. 원한다면 아무데나 심어도 돼. 아, 고맙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제 고양이를 찾아야 하거든요. 빠잇. 빠잇. 필이 딱 왔죠? 고양이 목걸이를 칼로 자르자고, 이거? 알았어, 좀 이따가. 나와라, 짝대기스! 핫! 내려가. 내려, 빨리! 현기증나. 칼로 잘라주고. 잡았다, 요 작은 시계 녀석. 다, 다 모았네? 자, 그러면은 장갑, 한자. 자명종. 열쇠는 내가 써야 되고, 물들은 병. 됐다. 뭐야. 개별로야. 입에서 나왔어. 조제는 잘 됐네. 우와, 이게 에코그 시계라는 건가? 엄청 신기하게 생겼다. 진짜 이상하게 생겼다.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이걸 열쇠를. 자, 들어가 봅시다. 아,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부터 대사가 진짜 엄청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 대사가 진짜 진짜 엄청 많아요. 깜놀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의 어머니 마부카? 마도라? 마도카? 너 이름 뭐예요? 위에서 내려온 생명체여, 너는 환영받지 못한다. 당장 이곳 마부카의 둥지에서 나가라. 그럼 다시 올라갈게요. 마부카를 깨워야 해요. 제가 고양이를 한 마리 찾고 있는데요. 마부카를 좀 깨워도 될까요? 어디서 감히 거만하게 이름을 함부로 놀리는 것이냐? 어머니 마부카라고 부르거라. 그리고 계획이 그렇다면 어머니 마부카를 어떻게 깨울 생각이지? 보나마나 코그윈드 그 망할 영감의 미친 발명품이나 준비해왔겠지. 코그윈드 씨는 미치지 않았어요. 말 조심하세요. 아주 멋진 시계 장인이시거든요? 아, 코그윈들 안다라. 이더스타에 가본 적 있나 보군. 내가 가본 곳 중 최악이었지. 너무 눈이 부시더군. 전 그곳이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우리 미드나잇을 찾으면 걔랑같이 이더스타에 가서 살 거라고요. 잘 됐군. 니년의 그 연약하고 어린 마음은 이더스타의 지루한 놈들에게나 어울릴 테지. 흥! 예의 없는 나무 같으니라고. 됐어요. 말싸움하기 싫으니까 전 이만 가볼게요. 일어나라, 마도카요! 아, 나 마도카 아닌댕. 이야, 마도카를 주의하라. 잠에서 깨어난 어둠이 미지에서 솟아오를지니. 아, 깨어서 죄송해요, 어머니 마도카님. 그런데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작은 몸뚱아리로 무례한 짓을 하는구나. 이 가련한 생명체가 누구인지 말해줄 자 있느냐? 제가 직접 말씀해드릴게요. 저는 프렘보우라고 해요. 11살이고 아주 용감하죠. 마부카의 둥지에 인간이 들어왔다라. 아주 재밌군. 누가 널 여기로 데려왔지? 제 생각엔 레모어가 절 여기로 데려온 것 같아요. 당신 아들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네 머리에 레모어가 들어있는 것이냐? 제 머리를 쪼개서 들어가는 그런 거요?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붉은색의 묘약이나 콩알 같은 걸 먹은 적이 있느냐? 콩알이요? 제가 먹었던 알약이 비슷하긴 한데 이게 맞아요. 한 병을 다 썼죠. 그렇다면 내가 네 인연을 더럽힐 순 없겠구나. 힘의 봉인이 풀렸으니. 그럼 부디 이 아래에서 네가 추구하는 진리를 찾길 바라마.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풀렸다는 힘이란 게 도대체 뭔가요? 저에게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너의 내면에 존재하는 힘 말이다. 모르는 것이냐? 너는 필수 존재의 다섯 왕국으로부터 선택받았다. 열쇠의 관리자로서 말이지. 본디 필수 존재의 다섯 왕국은 시간과 평행한 선상으로 만들어졌지. 예? 열쇠의 관리자? 그게 무슨 소리죠?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해준 거예요? 아주 오래전 프라임 이브의 위대한 발로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열쇠의 관리자는 붉은 씨앗을 먹은 뒤로 어둠의 아들에게 사냥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는 너무 어리구나. 열쇠를 관리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존재야. 너에게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구나. 혹시 이야기 힘든 일이 일어난 적 있는가?
당신 아들 레모아가 제 엄마 아빠를 죽인 것 같아요. 그 기분을 당신 아세요? 난 내가 겪은 모든 감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네가 상상하는 모든 사악함과 어둠이다. 나는 절망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눈물과 절망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하지만 그럼 레모아가 누군가를 죽여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전 당신이 착할 줄 알았는데. 정말 내가 착하다고 해서 과연 그게 네 기분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하군. 이제 좀 알겠어. 니년이 찾고 있는 진실이 이유 그 자체였어. 자, 가거라. 열쇠 관리자여. 어디 한번 용기를 내보거라. 널 위해는 심장을 열어주도록 하마. 와우. 자요? 아부카, 다시 일어나봐요. 아직 궁금한 게 산더미란 말이에요. 흥, 미안한데 하나도 안 무섭거든? 안녕 염소야. 그런데 너 레모아랑 비슷하게 생겼다. 대사가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뭐지? 마부카의 심장치고는 굉장히 평온한데요? 와, 온몸이 아기 머리가 주렁주렁 달려있어. 등장인물은 평범하진 않네. 아마 네 성가쁜 아이인데? 너 혹시 내게서 뭔가 훔쳐가지 않으니 이 꼬마도 능녀석. 내 뜨개질 바늘은 어디에다 뒀지? 그래, 그 바늘로 네 친구들을 다 찌르고 다녔구나. 네? 뜨개질 바늘이요? 당신 혹시 정신병원에서 본 그 죽은 간호사분이신가요? 죽어? 어머, 얘 좀 봐. 지금 내가 죽은 것처럼 보이니? 쬐끔한 주제. 그 챕터 1에서 봤던 병원에서 그 이세계로 갔을 때 있던 그 해골 간호사네? 그게 이게 와, 여기까지 이어지네요. 대박. 어쨌든 대기표 뽑고 좀 기다리겠니? 내가 바로 옆이 대기실이니까 기다리는 건 거기에서 하고. 하지만 간호사 아줌마, 전 진찰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고양이를 찾으러 온 것뿐이에요. 좁은 말하게 만들지 말렴. 대기표 뽑고 기다려. 대기표 7번. 일단 대기표부터 뽑자. 최대한 앞번호였으면 좋겠는데. 듣고 보고 만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나? 분위기가 너무 상반되지 않아요? 잠겨서 열리지 않아. 아, 그런데 열쇠 구멍이 없잖아? 대기실은 왼쪽. 아, 도대체 지금 몇 시간째야? 아니, 며칠째인가? 아무튼! 이봐, 나는 지금 일주일째 기다리고 있다고. 다들 얼마나 기다렸지? 난 한 달. 하지만 이번 대기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곧 있으면 내 차례가 될 거야. 전 3주하고도 3일째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달째라니 정말 절망적이군요. 저기 여러분, 실례되지만 진찰을 조금 더 빠르게 받을 방법 없을까요? 차라리 의사가 되는 편이 더 빠를 거다, 고마야. 그러면 이 망할 병원 대신 우리를 진찰해줄 수도 있겠네. 그럼 여러분들 중 한 명이 의사가 되면 되지 않을까요? 난 몸이 너무 아파서 못해. 나도 못해. 내 알눈이 멀어버렸거든. 난 뿔이 부러졌어. 보이지? 나는 환자지 의사가 아니라고.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거울을 통해 제 자신을 겁주는 능력을 잃어버렸거든요. 난 하나도 안 아픈데. 어쨌든 제가 가장 먼저 진찰을 받으면 안 될까요? 네? 안 돼. 난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까먹을 정도로 여기 오래 있었단 말이야. 어떻게 그걸 까먹을 수가 있죠? 지금 어디가 아프신데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군. 조금 더 부드러운 질문을 해보라고. 부드러운 질문이요? 어떻게 해야 질문이 부드러워지는데요? 어이, 혹시 꼬마, 혹시 눈알 뽑아봤니? 가끔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 아, 그만 좀 해요. 아무래도 당신들하고는 정상적인 대화를 하기 힘들 것 같네요. 뭐, 대화가 안 되는 것도 당연하지. 네가 모든 걸 보는 자도 아니고. 내가 우린 만나지 몇 번도 채 안 됐잖니. 이야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만도 하지. 그건 그렇네요. 하지만 조금만 더 상식적인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상식적인 게 비상식적인 것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데? 글쎄요, 상식적으로 대화를 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 우린 비상식적인 대화라도 충분히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걸. 그래, 맞아. 우린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해 준다고. 그런데 모든 걸 보는 자가 누구죠? 혹시 마부칼 말하는 건가요? 아니, 마부칼 모든 걸 아는 자야. 모든 걸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 자, 이제 그만하고 난 그냥 기다릴래.
아까 그 오큘러스인가 그 눈 얘기하는 애 아니야? 그 엄청 착한 애? 잡담이 시간을 더 빠르게 해주는 것도 아니니. 아닌데? 잡담하면 시간 빨리 가는데. 하, 알겠어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저게 대기 순번인가 봐. 저기 저 대기표 화면 보이지? 난 2번이야. 이제 곧 내 차례라고. 이봐 꼬마, 이번엔 내가 간호사 선생님과 대화하고 있단다. 그러니 계속 그렇게 옆에서 끼어들었다간 갈기갈기 찢어먹힐 줄로만 알아라. 당신 아이들을 잡아먹죠?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잡아먹을 수 있죠? 꼬마야, 제발 이 손님 좀 내버려 두겠니? 의사 선생님께서 다 칭찬해 주실 거니까 걱정 말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기나 하렴. 찔러. 아,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니래요. 아기하노, 너 나랑 바꾸자. 너 2번이지? 안되네. 저랑 대기표 바꾸실래요? 저는 7번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저랑 대기표 교환하지 않을래요? 진짜 호구가 아닌 이상 그게 말이야 방구야. 싫어. 난 내가 정말 아픈 건지 확실히 해야 해.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아야겠어. 그럼 당신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제가 알아내면요? 그러면 그 대기표 저 주실래요? 물론이지. 네가 돌아왔을 때 내가 아직도 여기에 앉아있다면 말이지. 나 올라가보자. 어이, 아직 네 차례가 아니잖니. 대기실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말 걸어볼까? 오콜라,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라? 그래, 도와줄 수 있다. 뭘 도와주면 되지? 어떤 환자의 병을 알아내야 해요. 이번 번호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어떤 병원의 대기실에 앉아있는 분이에요. 어디 보자. 아, 보인다 보여. 그런데 진짜 병에 걸린 건 아닌 것 같다. 괴로움이 부족한 나머지 약간 두통이 생긴 것 뿐이다. 아하,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제겐 그 대기표가 꼭 필요한데. 그것도 알고 있다. 이 유리병을 너의 눈물로 가득 채우면 된다. 하지만 유리병을 채울 눈물은 반드시 진정한 슬픔에 의한 눈물이어야만 한다. 그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미드나잇과 같이 집에 도착했을 땐 모든 게 다 나아질 줄로만 알았는데,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에요. 심지어 우리 그레이스 이모까지. 전 정말로 그레이스 이모를 믿었어요. 하지만 이모는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았어요. 전 이제 어떻게 하죠? 마부카발로는 갑자기 제가 선택받았다던데. 전 뭐에 선택받은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마부카는 잠들어서 깨어나지도 않고. 빨리 미드나잇이 보고 싶어요. 미드나잇이 날 안아주고 달래줬으면 좋겠어요. 그저 미드나잇이랑 이더스타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죠? 아싸, 지금이다. 아주 깊고 사랑스러운 고통이로다. 유리병이 눈물로 가득 찼구나. 자, 이제 이걸 그 환자에게 주면 된다. 지금 당장 출발해라. 시간은 널 기다려주지 않는다. 고맙습니다. 그럼 전 가볼게요. 아저씨, 눈물 받아요. 좀 짤 겁니다. 자, 받으세요. 그걸 마시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오, 이젠 날 독살하겠다 이건가? 하하, 사랑스럽긴. 어디 한번 줘봐. 이건 내가 먹어본 것 중에서도 가장 깊고 어두운 맛이 나는군. 한 병 더 없나, 응? 한 병 더 가져다 줘. 안 돼요, 이젠 더 울기 싫다고요. 제가 도와주면 대기표를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알겠다. 자, 받아라. 아싸, 2번. 바로 다음. 그리고 고맙다 꼬마야. 네 눈물은 참 맛있었어. 와, 키 엄청 크네. 딱 2번이 됐어요. 들어가자. 거의 아직 네 차례가 아니잖니. 대기실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여기. 아, 네가 2번 손님이로구나. 그래,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마. 그런데 예약은 했니? 아니요. 아까 선생님께서 대기표 뽑고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미안하다, 아가. 우린 예약된 아픈 손님만 진료를 한단다. 에?
지금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전 고양이를 찾고 있지 아픈 게 아니거든요? 고양이라고? 너무 걱정 말렴. 고양이는 네 병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 뭐 개소리야. 그래도 넌 운이 좋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양이가 아니라 정신을 잃거든. 흥, 운은 무슨. 그러면 예약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 어떻게 하면 되기는. 전화를 하면 되잖니. 차약이 명 안 받으렴. 그런데 굳이 왜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하죠? 그냥 여기서 하면 되잖아요. 아,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구나. 왜냐면 내가 네 예약 전화를 기다리고 있잖니. 와, 진짜. 그러면 가서 전화로 예약하면 되는 거죠? 돌아버릴 것 같아. 전화기. 글쎄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혹시 미치셨나요? 그럼 전화하세요. 빨리 적어줘. 01221217276. 좋아. 아, 미안하다. 나 들고 있네. 열심히 써줬는데. 버스카드. 아, 안녕하세요. 예, 말씀대로 전화로 예약을 좀 하려는데요. 프렌보요. 예, 맞아요. 지금 바로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예, 맞아요. 눈은 두 개 다 있어요. 아, 정말요?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따가 봐요. 예, 끊어요. 초월 더빙 미쳤는데? 한국인이 전화 받는 그 자체인데요? 아, 이제 왔다. 안녕, 이번 환자 꼬마야. 그래서 예약은 하고 왔니? 네, 이름은 프렌보고요. 예약 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잠깐만 확인해볼게. 아, 그래. 예약되어 있구나.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을 해주실 거야. 바로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면 된단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들어가. 깜짝이야. 아, 재성이가 갑자기 문 앞에 있어서 깜짝 놀라셨죠? 안색이 창백해 보이시는데. 그럼 당연하지. 건강한 인간이라니. 정말 악몽이 따로 없구나. 아, 뭐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바빠서. 그런데 그거 아니? 사실 상관없단다. 내가 상관할 일도 아닌데 뭐. 아. 뭐야? 의사 선생님이 레모어야? 아직도 목숨을 끊지 않았나. 지금 느끼는 고통은 충분하지 않은가 보지. 당신은 레모어죠? 그렇죠? 아, 그래 그래. 제대로 자기 소개를 할 기회가 없었군. 미안하구나. 안타깝게도 세 번째 현실에서는 그리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낼 수 없어서 말이지. 내 이름은 레모어. 악몽과도 같은 어둠이자 어둠의 왕자란다.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전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죽였죠. 미드나잇은 어딨죠? 디언 선생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난 네가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걸 즐긴단다. 그걸 먹고 살거든. 너는 내 욕망의 증표야. 너에게서 원하는 건 뭐든지 이용할 수 있지. 알겠나? 너는 내 능력의 아래에 있다. 거짓말. 더 이상은 당신의 말에 속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말해요. 왜 우리 부모님을 죽였죠? 도대체 왜? 그런 끔찍한 일을 내가 저질렀다고 생각하나 보지. 그날 밤 창문에 서 있는 당신을 제가 잠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한 짓이 맞잖아요. 너는 네 눈을 너무 신뢰하고 있는 것 같구나. 인간의 감각이라는 건 연약하기 그지없다는 걸 넌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인간의 몸은 망가지고 부패하기 쉽지. 아, 안 들리거든. 아. 오, 뭐야? 와! 와, 뭔데? 안 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제발 그만해. 저건 내가 아니야, 내가 안 했어, 그만둬, 제발. 자, 이제 누가 네 부모님을 죽였지? 내 사랑. 저 지루하고 작은 생명은 별이 되기 전에 고통받고 죽어 마땅해.
와 이거 어떻게 안 미칠 수가 있어요 이 상태면. 일어나. 절대 아니야. 나는 내 엄마를 아빠를 죽이지 않았어. 저 나쁜 괴물이 지금 날 속이려는 거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모두들 미쳤어. 지금 당장 미드나잇을 찾아서 이더스타로 떠나야 해. 우리에게 피부가 없다면 제법 볼만할 텐데 히히히. 진짜 정신병자 아니냐? 척추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지. 뇌는 참 다양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 왜 뇌는 두 개씩 붙어있는 걸까? 식스통이다. 좋아. 뭐가? 섬뜩한 아이일세. 미드나잇 내가 구해주러 왔어. 너 괜찮아? 미드나잇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너 왜 그래? 미드나잇 왜 그러는 거야?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하나도 재미없어 미드나잇. 말하란 말이야 제발. 지금 이 장소가 널 이렇게 만든 거지. 빨리 나가자. 나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해보자. 여길 나가면 우린 이더스타로 떠날 거야. 팔론트라스라면 분명 우릴 도울 수 있을 거야. 그 어떤 것도 우릴 다시 갈라놓을 순 없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야옹. 미드나잇 조금만 기다려. 지금은 일단 디언 선생님께 가볼게. 내 도움이 필요할 거야. 디언 선생님 괜찮아요? 선생님! 제발 일어나봐요. 제발 일어나세요. 살아계신 거죠? 그렇죠. 없어서 어떻게 해야 선생님을 깨울 수 있지? 주사기인데 안에 빨간색 액체가 들어있어. 도대체 이건 뭘까? 왠지 모르게 내가 먹었던 알약을 떠올리는 빛깔이야. 찔러. 어쩌면 이 주사가 선생님을 깨울 수 있을지도 몰라. 표정 봐봐요. 얘 진짜 미친. 아! 아! 선생님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으아악! 아, 젠장알 이게 뭐야? 걱정 마세요 디언 선생님. 저예요 프렌. 이런 젠장 앞이 안 보여. 거기 누구야? 오스왈드 정신병원의 프렌이요. 공동묘지도 같이 갔잖아요. 저 기억나세요? 프렌? 무슨 일이지? 내가 왜 의자에 묶여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짓이야? 아니에요 선생님을 여기로 데려온 건 어떤 괴물이에요. 전 선생님을 도와주러 왔어요. 괴물이라니. 제발 프렌 이런 장난은 옳지 않단다. 하나도 재미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그래요. 어쨌든 제가 풀어드릴게요. 뭐야 오스왈드야? 얘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내가 분명 묶어두라고 했을 텐데. 분명 시키는 대로 묶었는걸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통제 불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죽일까요? 에? 절 죽이겠다고요? 그래서 이모 왜 그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또 누구고요? 아, 귀엽군. 네 어머니도 어렸을 때 너랑 똑같은 말을 했었지. 엄마요? 제 엄마를 아세요? 당신은 누구죠? 난 오스왈드 해리슨 박사란다. 너에 대한 모든 걸 아는 사람이지. 오스왈드? 오스왈드 정신병원을 만든 사람이요? 그래. 같은 늙은이지. 그럼 어떻게 우리 엄마랑 이모를 알고 있죠? 글쎄, 오래전 나는 쌍둥이의 복잡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단다. 그리고 루시아와 그레이스는 그 연구의 대상 중 일부였지. 그것도 내게 성공의 기회를 가져다준. 열쇠라고요? 저희 엄마랑 아빠가 살해당한 건 알고 계시겠죠? 그럼 물론이지. 레모어가 아주 일을 잘 처리했더구나. 녀석의 조종 능력은 아주 놀랍지.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점이 하나 있더구나. 넌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 거지? 결국 칼을 든 사람은 너였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냐. 전 침착한 적 없어요. 그리고 범인이 레모어인 것도 알고 있었고요. 왜 절 쫓는 거죠? 레모어는 네 약함의 징표일 뿐이란다. 네 두려움을 가장 맹목적이고 강력하게 보여주는 징표. 그러면 왜 우리 부모님은 살해당해야만 했던 거죠? 네 부모님이 내 연구를 방해했으니까. 하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난 너에게 호의를 베풀었어. 너는 고통받고 있었고 그 고통은 힘의 성장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지. 박사님 이야긴 그만하시고 이제 할 일을 하시죠. 그레이스 이모, 이모는 우리 가족 아니었어요? 어떻게 제게 이럴 수가 있죠?
미드나이가 절 그냥 보내주세요. 방해하지 않고 얌전히 떠나기만 할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제발 우리를 가게 해주세요. 그래, 네 말이 맞아, 프렌. 지금까지 못살게 굴어서 미안하구나. 그럼 가자, 이리 오렴. 뭐지? 진짜 보내주는 건가? 네 이모를 따라가보렴, 프렌. 그게 네가 원했던 거 아니었느냐? 지훈 선생님, 자요? 이 랩은 뭐야? 한 번 더. 앞서서 전기를 흐르게 하는 레버잖아. 그냥 내버려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아니야. 개꿀잼. 다른 것들은 필요 없어. 오스왈드 박사님, 또 그 늙은이 사진이로군. 눈앞에 있는데. 엑스레이다. 아무래도 이건 디언 선생님의 사진인가봐. 이 방 주인은 사람의 머리를 엄청 좋아하나봐. 그래, 나가. 내 말 좀 들어보겠니? 오스왈드 선생님께서는 지금 너에게 최선의 호의를 베풀고 계신 거야. 루시아가 널 임신했을 때 선생님께서는 네가 특별한 아이라는 걸 직감했단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너를 잘 돌보라고 직접 말씀까지 해주셨어. 하지만 네 어머니는 우리를 배신했어. 널 숨기려 했지. 아마 우리가 널 죽일 거라 생각했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오스왈드 박사님께서는 너에게 최선의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선 너는 작은 실험을 하나 받아야 해. 제가 실험을 받으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까요?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이 하나 있구나. 이 조그만 배신자 녀석이 사라지는 것. 어? 안 돼! 안 돼, 미드나잇! 안 돼! 자, 그만 울고 일어나렴, 프렌. 네 고양이는 이제 죽었어. 미드나잇은 내 친구였어요. 이모가 세상에서 가장 친한 내 친구를 죽였다고요! 분명 우리 엄마랑 아빠도 그런 식으로 죽이는 걸 도왔겠죠? 네?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도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평생 이모를 저주하겠어! 아, 저주할 거야! 조사이언! 어! 그만, 프렛! 제발! 제발 도와줘요! 더 세게! 이 망할 녀 그레이스한테서 당장 송타! 헐! 신이 시험 앞서서 전혀 완전히 미쳤군요. 지금 당장 프렌을 실험실로 옮겨. 아직 온몸에 온기가 남아있을 때 실험을 진행해야겠어. 전연의 뇌를 추출해야 해. 프렌! 프렌! 도대체 지금 프렌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오스왈드? 당신 말이 맞더군요, 디언 선생님. 이해가 절 죽이려고 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데려가서 치료해야 해요. 안 되지, 안 돼. 전혀는 이제 내 거야. 내가 이 순간을 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자네가 알고는 있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아이, 우리에게 필요한 뇌를 찾기까지. 드디어 프렌을 소유하게 됐으니 이제 날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어. 하. 너무 허무하게 보내버리는데요? 이런 프렌, 괜찮아.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야. 당신은 또 누굽니까? 일월드, 수많은 아이들이 당신에게 말했던 바로 그 존재지. 하지만 넌 인간이 아니잖아! 엑토브로데 발론드라즘 모나 가이스! 그렇스까? 이드와드 찾았어! 맙소사, 당장 프렌에게서 떨어져! 오! 오, 고양이 살렸네?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해. 지금 이 몸 그대로 치료할 수 있겠어. 그래, 아직 완전히 좋은 건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자, 그럼 간다. 아이의 순수함을 가져가신 어머니 마부카, 프렌의 죽음으로부터 되돌려 주시옵소서. 마부카의 힘을 빌어서 치료하는 거야? 어둠을 딛고 일어나, 프렌. 빛을 향해 걸어가는 거야.
그림 개무서워요. 누가 봐도 둘 다 악당. 얘 빼고 너도 악당. 살았어. 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드워드 팔론트라스? 아야, 가슴이 너무 아파요. 미드나잇 어떻게 살아있었구나. 미드나잇 보고 싶었어. 미드나잇 제발 부탁이니 내게 뭐라도 말 좀 해줘. 그래, 시간이 없어. 이제 가야 해. 간다고요? 알겠어요. 비언 선생님 보세요, 여긴 이드워드, 그리고 여기 이분은 팔론트라스라고 해요. 제가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분명 진짜라고 했잖아요. 이제 절 믿으시는 거죠? 저 사람은 지금 네 말 못 들어 프레. 아무래도 마부카의 힘에 지배당한 것 같아. 아 마부카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얘를 지배할 수 없을 것 같다. 약을 먹어서 힘이 개방됐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인간들은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나 봐요.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 떠나야 해. 디언 선생님을 이더스타에 데려갈 순 없을까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생각해보면 얘가 제일 착한 애였어. 아무것도 모르는 어른. 저를 보호하고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해주신 분이에요. 미안하구나. 데려갈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저분에게 모든 게 다 꿈이었다고 믿게 하는 것뿐이야. 정신을 차리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겠지. 그리고 프렌, 너 또한 저분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될 거야. 그렇군요. 디언 선생님이 괜찮을 수만 있다면 그 정도는 괜찮아요. 아주 착하구나. 너는 드디어 네 욕망을 넘어설 수 있게 된 거야. 너는 이 모든 것들과 하나가 된 거야. 너희 부모님께서 이 모습을 보신다면 무척이나 널 자랑스러워 하시겠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히히, 고마워요 팔론타라스. 껴안은 거였어? 나 타려고 하는 줄 알았어. 타려다가 어? 좀 높네? 실패. 이건 줄 알았지. 이제 저분은 집으로 보내드리자. 아, 플레임TV 흥해라. 이거 조회수 폭발해라. 프렌모 많이들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디언 선생님. 이제 우리도 가자 프렌. 보고 배워야 할 게 산더미야. 재밌겠다. 그럼 미드나잇 가자. 아직 모르는 것들이 산더미였지만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었어. 그건 바로 죄책감과 공포 사이에서 나는 행복을 선택했다는 거야. 자, 이렇게 프렌보우가 끝이 났습니다. 저번에 한번 영어로 플레이했었다가 이번에 한글로 플레이해서 뭔가 이해는 더 도움이 됐었지만 여전히 알쏭달쏭한 이야기인 거는 변함이 없군요. 이게 2회차 플레이여서 그런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았었는데 혹시나 스포가 될까봐 내가 말하지 못해서 너무 답답했었지만 이제 엔딩까지 다 봤으니까 얘기를 좀 해보자. 자, 내가 프렌보우를 그렇게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못했었던 이유가 프렌보우가 굉장히 어둡고 기괴한 내용의 게임이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뭔가 방향이 싹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되게 어둡고 막 이 세계를 갔을 때 뭔가 되게 안 좋은 것들만 보이고 그런 쪽으로 갔었다가 갑자기 세계가 다섯 개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때까지 플레이했던 플레이 방향이 크게 바뀌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라는 존재가 나오잖아. 프렌이라는 다른 존재가 나와서 막 가족을 죽이거나 미드나잇의 배떼지를 이렇게 열어 제끼거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난 그게 다 떡밥일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프렌보우가 원래는 진짜 정신병자고 막 얘가 부모님을 죽였었는데 얘는 그걸 모르고 지금 자기가 혼자 착한 사람인 것 마냥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다. 약간 이런 떡밥을 계속 뿌리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건 진짜 그냥 다 환상이었고 그냥 다섯 개 세상 중에 그냥 하나의 프레니었을 뿐이다. 혹은 환각이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난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렌보우를 막 이제 끝까지 다 플레이했을 때 그 허무함을 되게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 진짜 엄청 재밌게 플레이하다가 엔딩이 다 망친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딩이 망쳤다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플레이가 좀 미흡함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 되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모든 막 의혹과 떡밥들을 그냥 전부 다 꿈이었어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많이 실망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한글로 즐겨본 프렌보우 여전히 재밌었지만 엔딩은 여전히 또 똑같이 아쉬웠던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들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가져요.